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6.4 지방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 정당이 선거 채비를 서두르고 있는 가운데 입주자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광주은행과 경남은행을 매각하기 위해 우리금융그룹에서 분리하는 방안이 이번 주에 결정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빛원전 안전사고와 관련해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숨진 잠수부들은 익사했다는 국과수 결과가 나왔습니다. 광주 동구의원들이 광주시 선거구를 조정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 원안 의결하라고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6월 4일 지방선거가 오늘로 딱 100일 남았습니다. 앞으로 선거전은 더 뜨거워질 텐데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근수 기자, 아무래도 이번 선거는 그동안의 지방선거보다 더 치열하겠죠? 네, 그럴 겁니다. 새정치연합이 등장으로 전국적으로는 3자구도로 선거가 치러지고요. 특히 광주 전남에서는 지난 2006년 이후 8년 만에 양강구도로 선거가 치러질 겁니다. 광주 전남에서는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이 경쟁했던 지난 2006년 이후 8년 만인데 이번에는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대결로 압축될 걸로 보입니다. 지난주 구청장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후보들은 물론 양세력 간의 경쟁이 한층 뜨거워질 텐데요. 선관위는 역대 어느 선거보다 이번 지방선거전이 과열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선거전 100일을 계기로 감시활동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여야 정당들도 선거 채비를 서두를 텐데요. 이번 선거의 이슈는 뭐가 되겠습니까? 딱 한 가지를 꼽자면 심판입니다. 다만 심판하자는 대상이 각기 다를 뿐이죠.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박근혜 정권을 심판하자고 주장하는 반면에 새누리당은 지방선거는 지방정부를 심판하는 거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새정치연합은 이번 지방선거를 계기로 낡은 정치, 구태정치를 심판하자면서 기성정당들과는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새정치연합은 기성정당들을 심판하자고 계속 주장하고 있고 여기에 민주당은 현 정부를 심판하기 위해서 힘을 모아달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양세력 간의 요구 가운데서 유권자들이 과연 어느 쪽 손을 들어줄지가 우선은 관심이고요. 또 한 가지는 야권의 분열을 걱정하는 이들의 요구에 양세력이 과연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이건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연대할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장은 경쟁 관계일 텐데 새정치연합의 창당 준비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네, 광주 전남 창당 발기인 대회가 이번 주에 열립니다. 날짜는 28일로 잡혀 있습니다. 이날 안철수 의원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새정치연합은 창당 발기인 대회가 끝나고 나면 당원 모집을 해야 하고 또 창당 대회도 열어야 합니다. 앞으로 하루하루가 숨가쁜 나날이 될 겁니다. 새정치연합과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주목해봐야 할 게 무소속 박주선 의원의 행보입니다. 새정치연합에서는 국회의원 의석수가 하나 늘기 때문에 박주선 의원의 의원 영입에 적극적인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광주에서는 반발하는 기류되어 있습니다. 박주선 의원이 새정치에 부합하는 인물이 아니라는 주장인데 광주창당 준비단에서는 박주선 의원을 영입하면 활동을 그만두겠다는 사람까지 있습니다. 이래저래 네 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두고두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시 선관위에서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네, 이번에는 기상센터 연결합니다. 강혜숙 캐스터, 오늘 날씨는 어떻습니까? 네, 현재 조금 쌀쌀한 가운데 시야가 흐립니다. 안개와 미세먼지 때문인데요. 현재 시정 거리는 광주가 6km, 순천이 5km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미세먼지 농도는 광주 서구가 166마이크로그램으로 가장 높습니다. 다음으로 북구가 158, 광산구가 135, 남구가 101마이크로그램으로 약간 나쁨과 나쁨 단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손과 얼굴을 자주 씻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세한 지역 기온입니다. 이 시각 광주가 0도, 화순이 영하 4도, 구례가 영하 5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크게 오를 텐데요. 장성과 담양이 13도, 광주가 14도, 구례가 16도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한 주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아침과 낮 모두 예년 기온을 웃돌면서 포근하겠습니다. 내일 광주의 아침 최저 기온은 0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지만 낮 기온은 16도까지 큰 폭으로 오르겠습니다. 수요일부터는 아침 기온이 5도 안팎, 낮 동안은 10도 안팎을 보이면서 푹한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아침 1도, 낮 9도를 보이면서 나들이 하시기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활동이 이번 주로 마감되지만 여야는 기초선거 정당 공천제 폐지 등 선거 현안들에 대해서 합의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및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은 정당 공천제 폐지가 대선 공약이었다며 대통령 취임 1주년인 내일까지 약속을 지키겠다는 답을 내놓으라고 새누리당과 청와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 공천제를 유지하는 쪽으로 당론을 모은 새누리당은 위헌 주장을 앞세워 야당의 요구를 일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회 정개특위의 활동 시한인 오는 28일까지 전격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정당 공천제 폐지는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2월은 한 해 꽃소비가 가장 많은 달인데 이젠 그것도 옛말이 되고 있습니다. 소비 심리의 위축과 실용성을 중시하는 세태들이 맞물려서 졸업 특수마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또 사세요. 만 원입니다. 꽃다발을 흔들며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어보지만 선뜻 지갑을 여는 이는 많지 않습니다. 연중 꽃소비가 가장 활발한 이맘때 꽃 판매 상인들에게 더 이상 졸업식 대목은 없습니다. 다 팔면 그래도 이제 본전은 한다고 봐야 되는데 이거를 생활을 지금 이제 못 팔고 가져와야 되잖아요. 다시 그러면 이제 재고가 남으니까 그게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크게 비싸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소비자들도 선뜻 생화꽃다발을 고르지 못합니다. 이건 만 원이고 우리 장롱이 2만 원인데 그래서 2만 원 약간 부담스럽긴 한데 만 원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졸업식장에서 꽃잎을 비누로 만든 비누꽃 꽃다발이나 초콜릿 꽃다발 같은 변종 꽃다발이 유행한 지 오래입니다. 졸업 특수를 맞았다고는 하지만 화훼 농가를 비롯한 관계자들의 표정이 마냥 밝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조화꽃 생활을 일이라는 게 아니라 80% 이상이 그 졸업 시장 보면은 조화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네. 생화가 소비가 줄어들었어요. 우리나라의 1인당 연간 꽃 소비액은 2005년 2만 천 원을 기점으로 해마다 지속적으로 줄고 있고 덩달아 화훼 재배 농가 역시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꽃 소비가 경조 사용으로만 85%가 이루어지고 있고 일상생활과는 거리가 먼 현실에서 재배 농가를 비롯한 화훼 산업계의 어려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광주은행과 경남은행을 매각하기 위해 우리금융그룹에서 분리하는 방안의 철회 또는 연기가 이번 주에 결정될 전망입니다. 우리금융은 임시국회에서 조세감면법 처리가 무산될 경우를 대비해 이번 주 초쯤 이사회를 열어 광주은행 분할 철회나 연기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는 민주당이 과거 야권 인사들을 비방한 한국투자공사 사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국회 기획재정위 일정 진행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누리당은 오늘 조세 소위를 다시 연대 이어 기획재정위 전체 회의를 개최하고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조세특별제한법의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자금이 지원됩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는 이달 말까지 260억 원 규모의 2014년 농산물과 수산물 도매시장 자금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지원 대상자는 시장 도매인과 도매시장 공판장, 중도매인 등이고 선도금은 1.5%, 결제자금은 4%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지구온난화 여파로 바다에서 수온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찬물에서 자라는 긴 미역을 양식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진다는 얘기인데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여름 전남의 해조류연구센터. 굴껍질에 긴 포자가 까맣게 자리 잡았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위도가 8도가 낮아 수온이 더 높은 중국 복건성에서 가져온 긴 종자 하이타넨시스입니다. 수온이 많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고수온 품종을 개발하기 위해서 하이타니시스를 김도 도입을 하고 바닷물이 19도 이하로 떨어졌을 때 양식이 가능한 국내 김 종자와 달리 하이타니시스는 25도에서 생장하는 고수온의 강한 종자. 국내의 바다에서 3년 동안 길러내고 강한 개체를 발전시키면 고수원에 강한 새로운 종자로 개발됩니다. 다시마는 중국 남부 해안에서 자라던 품종을 2년째 국내 바다에 적응시켜 새 품종 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식용뿐만 아니라 전복의 먹잇감으로도 쓰이는 다시마는 양식이 안 되는 여름철만 되면 전복 양식장에서 먹이 수급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그 폭이 한 60cm 이상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 다시마는 한 45에서 길어봐야 한 50 정도 되거든요. 폭이 그 넓고 그다음 보시다시피 그 국내산보다 좀 두텁습니다. 지난 40년간 1.5도가 올라 전 세계 평균보다 두세 배 빨리 오르는 국내 바다 수온. 연구진은 지난해 우리 여름바다에서 가장 잘 적응했던 우량 김 개체를 올 여름 다시 바다에서 길러내 고수온에 가장 강한 해조류 종자를 찾아낼 계획입니다. 김, 다시마를 중심으로 열린 해조류 양식 100만 톤 시대. 기후변화를 극복하는 새로운 해조류 품종 개발로 생산 극대화의 길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한빛 원전 안전사고와 관련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숨진 잠수부들의 사망 원인이 익사라는 국과수 감식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광경찰서는 감식 결과를 받아본 결과 잠수부의 산소통과 거품에서 독성 등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사고 당시 거품층이 1m 30에 달했던 점으로 미뤄 잠수부들이 익사로 인해서 숨졌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경찰은 노동청, 검찰과 함께 입건 대상자를 몇 명으로 할지, 혐의는 어느 선까지 할지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달 6일 한빛 원전 방수로에서 작업 중이던 협력업체 근로자 2명이 숨졌고 이 사고 원인을 두고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70대 노인이 실종된 지 2주일이 넘은 가운데 경찰이 수색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지난 8일 실종 신고된 73살 김모 할아버지를 찾기 위해 경찰 70여 명과 수색견 4마리를 동원한 등 17일째 수색에 나서고 있지만 기 할아버지의 행적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기 할아버지가 임곡교에서 마지막으로 발견된 점으로 미뤄 장성이나 함평으로 갔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일대를 중심으로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이 강절도 범죄에 대해서 특별단속에 들어갑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오는 6월까지 강절도 특별단속 계획을 세우고 최근 발생 사건들을 중심으로 범죄 수법을 분석하고 미제 수사팀을 만들어서 주거침입과 차량 털이가 자주 일어나는 아파트 단지와 금은방 등 현금 취급업소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CCTV가 없는 피해지역의 경우 일정 기간 이동식 CCTV를 설치해주는 등 대책 마련도 함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악가를 꿈꾸던 대학생이 전신마비 사고를 당한 뒤 수년간의 재활훈련 끝에 다시 무대에 섰습니다. 평생을 휠체어에 의지해서 노래해야 하지만 지금이 좋다고 말하는 성악가 이남현 씨, 신광하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바퀴 달린 성악가로 불리는 이남현 씨가 목포문화예술회관 무대에 섰습니다. 합창대회 특별 초청 연주자로 무대에 선 이 씨는 중학교 때부터 성악가를 꿈꿔왔습니다. 예고를 거쳐 음대에 진학했지만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다 목이 부러지는 사고를 당해 전신 마비 상태가 됐습니다. 건강하게 모든 걸 하다가 갑자기 전신 마비가 되는 상태에서 아무것도 못하니까 정말 살 의미와 그 살 가치와 숨 쉬는 그 자체가 정말 고통이었습니다. 어린이 병동의 환자들이 음악을 들으며 미소를 짓는 모습에서 다시 성악의 꿈을 꾸게 됐고 재활훈련을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가진 첫 꿈을 제가 또 포기하면 정말 인생 낙오자가 될 것 같아서 후회를 하더라도 한번 해보고 후회를 하자는 마음으로 시작을 하게 됐는데 꼬박 2년여의 시간을 재활과 연습에 몰두한 그는 이제 단독 공연과 오케스트라 협연이 가능할 정도로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중증장애인으로 모두가 노래는 할 수 없다고 했는 영역을 저렇게 정말 간절하게 노력과 열정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저렇게 노래를 할 수 있구나라는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보이지 않는 장애를 가지신 분들에게도 제가 전하고 싶은. 지금이 좋다는 책과 바퀴 달린 성악가로 강연 활동에 열심인 성악가 이남현 씨. 성악은 공기, 곧 숨이라고 말하는 이 씨는 남은 인생을 희망을 이야기하는 데 사용하겠노라고 환하게 웃습니다. MBC 뉴스 신광합니다. 민주노총이 내일 하루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전남 지역에서는 플랜트 노조와 화학섬유연맹 등이 참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노총 전남본부는 내일 진행될 총파업에 플랜트 건설 노조 전남 여수지부와
화학섬유연맹, 보건의료노조 광주전남본부 등이 참여하고 결의대회와 거리행진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은 이번 파업의 목표로 철도와 의료민영화 저지 등을 내세운 가운데 정부가 불법 파업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마찰이 우려됩니다. 광주 동구지역 광역의원과 기초의원들이 광주시 선거구 획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광주 동구에 따르면 동구의회 의원들은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 앞서 인구수 30%에 동수 60%의 선거구 획정위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라며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랍니다. 동구의회 의원들은 행자위에서 획정안 대신 인구 50%에 동수 50%라는 새로운 안이 의결될 것이라는 소문이 있다며 그럴 경우 기존과는 달리 동구 한석이 줄고 서구가 한석 늘어나게 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국방부가 광주비행장 인근의 옛 장안마을에 축구장 4면을 조성하기로 하고 오늘 협약을 맺었습니다. 가칭 보람의 축구공원으로 명명된 축구장은 국방부가 무상으로 부지를 제공하고 광주시가 시설을 설치하는 형태로 지어집니다. 내년 3, 4월에 축구장이 완공되면 광주시는 우선 유대회 연습시설로 활용한 뒤 일반 시민들에게 개방할 예정입니다. 기아 타이거즈 2군 선수들이 휴일도 잊은 채 연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기아는 활발한 소통을 통해서 팀 분위기를 바꾸는 데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호랑이 군단 타자들이 큼지막한 타이어로 해머를 때려댑니다. 타격을 할 때 강한 임팩트를 만들고 공을 던질 때 어깨 힘을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1, 2군 전지 훈련에 참가하지 못한 기아 선수들은 전용 구장에서 기초 체력과 포지션별 훈련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아픈 선수가 많은데 전부 다 한 마음으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기아 한평 야구장은 1, 2군 사이의 전력 차이를 줄이고 백업 자원을 키우는 산실이 되고 있습니다. 기아는 올 시즌 코칭 스텝과 선수들의 소통 기회를 늘려서 하나 된 팀 분위기를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간이다 보니까 좀 중간 입장에서 어린 친구들 생각도 좀 하고 고참 형들 생각도 좀 하고 그렇게 해서 좀 잘 맞춰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큰 그런 거 없이. 호랑이들을 3년차 조련하고 있는 선동열 감독도 올해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선수들에게 농담도 건네며 친밀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수석 코치에게 맡기고 한 발 물러서 있던 지휘 스타일을 바꿔 올해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석 코치 쪽에 많이 맡겼던 거를 올해 와서는 제가 봐서 많이 좀 관여를 하는 쪽인 것 같습니다. 예. 지난 시즌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들였던 호랑이 군단이 명가 재건을 위해서 막바지 담금질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벌교와 강진만 갯벌, 신안 가고도 등 세 곳을 도립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한 사업이 추진됩니다. 전남도에 따르면 강진읍과 벌교읍, 신안 가고도 등지에서 도립공원 추가 지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와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진행됩니다. 전남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진행되고 있는 타당성 용역 결과와 주민 의견 수렴 내용을 토대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오는 7월까지 지정 고시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수산물 지리적 표시제에 등록된 전남 지역 품목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도에 따르면 신안김과 해남김 등 두 개 품목이 수산물 지리적 표시 등록을 마쳐 전남 지역 생산품이 모두 14개로 늘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18개 품목 가운데 전남이 14개를 차지해 열의 7은 전남 지역 생산품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남도는 여수 새고막과 홍합, 해남 전복 등 6개 품목을 추가 등록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혁신도시가 들어선 나주시의 땅값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나주시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19.9%가 올라 전남에서는 가장 많아 전국적으로는 경북 울릉군에 이어서 두 번째로 상승률이 높았습니다. 나주시에 이어서는 광양시와 영광군이 땅값 상승률이 높았고 0.19%를 기록한 목포시가 가장 낮았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 토지 가격에 기준이 되는 가격으로 전남도는 다음 달부터 420만 필지에 대한 가격 산정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인플루엔자 환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1, 2월에 시내 5개 병원에서 인플루엔자 의심 환자를 조사한 결과 전체 210여 건 가운데 53%에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추이를 보면 광주에서 인플루엔자가 처음으로 검출된 지난해 12월 둘째 주에는 바이러스 검출률이 13% 선이었다가 지난주에는 70%가량까지 크게 증가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다음 주에 개학을 하면 인플루엔자 환자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전남 지역의 농수산식품 수출 실적이 크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전라남도의 농수산식품 수출액은 3억 4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증가율이 3.5%를 기록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 같은 수출 증가율은 최근 5년 가운데 가장 낮은 것입니다. 지난해 전남 지역 농수산식품의 수출 증가세가 크게 둔화된 것은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수산식품의 수출이 5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환경 문제로 겉돌고 있는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영호남에 한 곳씩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에 따르면 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문제와 관련해 지자체 간 합의를 통해 영남과 호남에서 한 곳씩 신청해주면 관련 위원회에서 심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자체 합의를 기다리기보다 정부가 타당성 조사를 통해 케이블카 설치 장소를 선정하는 것이 낫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물방울 화가로 널리 알려진 김창렬 화백의 초대전이 광주시립미술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초대전에는 한국전쟁 이후 시대의 아픔을 담은 초기 작품 제4연작과 최근의 물방울 작품 등 김창렬 화백의 50년 그림 인생을 보여주는 46점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평안남도 출신의 김창렬 화백은 물방울이란 소재를 통해 자신과 관객의 마음을 정화시켰다는 평가를 받으며 한국 화단을 대표해왔습니다. 출근길 시야가 좋지 않습니다. 안개와 미세먼지 때문인데요. 현재 시정 거리가 광주가 6km, 순천이 5km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미세먼지 농도는 광주 서구가 166마이크로그램으로 가장 높습니다. 다음으로 북구가 158, 광산구가 135, 남구가 101마이크로그램으로 약간 나쁨과 나쁨 단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분간 공기 흐름이 정체되면서 미세먼지가 계속 이어질 텐데요. 황사용 마스크 하나 구비해두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 시각 기온 장성이 영하 3도, 담양이 영하 5도, 광주가 0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담양이 13도, 구례가 16도, 화순이 15도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한 주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아침과 낮 모두 평년 기온을 웃돌면서 포근하겠습니다. 내일 광주의 아침 최저 기온 0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지만 낮 동안 16도까지 올라가면서 올 들어 두 번째로 따뜻한 날씨 보이겠습니다. 모레부터는 아침 기온이 5도 안팎, 낮 동안 10도 안팎 보이면서 푹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아침 1도, 낮 9도를 보이면서 나들이 가시기에도 좋겠습니다. 물결은 먼바다에서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수요일과 목요일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